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 곧 온 최고 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각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대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그러자 유대인들은 거듭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유다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빠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것은 총독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죄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하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복음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거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 시기에 가장 절정에 와 있고 주님의 순환 성지 주일에 지금 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구원 은총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순 시기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기까지 당하신 고통과 순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극한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순환의 의미를 묵상하며 기도와 희생 그리고 자선을 통해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이며 오늘부터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성주간은 예수님 지상생활의 마지막 한 주간으로서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순환하시고 부활하신 사건들을 기억하고 또 재현하며 그 의미를 생각하는 때입니다.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그 절정의 그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신별을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지금 성인이 되셨지만 전 세계 젊은이의 날로 또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계 젊은이 대회를 이렇게 지금 내년에는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이렇게 지냅니다. 젊은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주면서 사는 삶이 정말 푸른 꿈을 갖고 사는 삶이다.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하늘을 향해서 천공을 향해서 날듯이 이렇게 이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신 주일입니다. 오늘 전례 중에 우리는 구원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의 개선을 예고하면서 그분의 순환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성주간을 통해 특별히 주님의 순환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깊게 묵상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고 마지막으로 부딪히는 그 한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의 의미와 죽음의 요소를 알려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그 피 맺힌 절규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의 외침을 대변해 줍니다. 우리 마르코복음 성서에는 예수님의 그 순환기에 대한 것을 사복음은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복음은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인간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부딪히는 이 한계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마지막 그 정말 다른 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이죠. 마지막 이런 그 절벽 앞에 그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르코복음은 전해요. 루카복음은 다른 모습으로, 마태복음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요한복음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전한. 그런데 마르코복음은 특별히 인간의 아주 고통에 아주 초점을 두고 있어요. 다른 수식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외치신 그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외침이 바로 나의 목소리이며 또한 모든 이의 부르짖음입니다. 육체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 그것만이 아니라 또 정신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하느님께서 완전히 나를 잊어버리고 정의롭게 죽어가는 이런 그 인간의 처절한 모습이에요. 거기에 무슨 도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한가운데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죽음을 보고 그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이 외치는 그 말씀은 저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 그 죽음 가운데 죽는 그 모습에서 하느님을 백부장에게 본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소고김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서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이 극복되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그 처절한 고통과 외로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런 버림받은 이런 그 상황에서도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면서도 모든 것을 다 하느님 아버지께 맡기는 이런 그 모습. 이제 우리는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 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죽음의 그늘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과 평화를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바치신 기도는 절망이나 원망의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하느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신뢰와 희망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같은 것을 앞에 놓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있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이 모습입니다. 죽음의 그 자루 속에 갇혀서 완전히 절망으로 끝나는 삶이 우리의 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더할 수 없는 극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의 사랑과 봉사의 삶은 결국 죽음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삶에 끊임없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노력만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바쳐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사시고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앞서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고 자신을 낮추는 자세.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손 하나 딱 대면 우리는 더 살아갈 힘이 없는 이런 스스로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또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자신이 세상과 죄와 욕심에 대해 죽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은총을 구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 손해보고 바보 같은 삶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먼저 가신 이 죽음의 길을 충실히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희망과 사랑과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너머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듯이 지금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 저편에는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습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에 올라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를 부활의 새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순식의 절정인 이 성주간을 맞아 우리는 더욱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사랑에 동참하고자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황님께서는 지난 13일 당신이 2년 전에 교황님으로 선출되신 그날에 전 세계 신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나와 함께 24시간을 좀 기도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한국 주교단 주교님들이 전부 다 로마에서 그때 안림이나 그 사도자 방문하는 공식적인 시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 사도자에 가서 신앙 고백하고 또 거기서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교황님과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성성을 방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오로 사도의 무덤에서 미사를 함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시간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깊게 일치하는 이 시간에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함께 일치를 전 세계 주교님들이 5년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이제 사퇴하시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렇게 되시면서 5년마다 할 걸 8년 만에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이 시간에 우리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교황님께서 금년 돌아오는 내년이죠. 금년 12월 8일 우리 한국교회 주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축일이에요. 이날서부터 내년 그리스도왕 전례가 끝나는 그때까지 자비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교황 요한 바울 2세님께서 그 부활 다음 주일을 자비의 해, 자비의 주일로 선포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느님께서 이렇게 자비로운 눈으로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잘못보다도 하느님의 자비가 더 크고 사랑이 더 큰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눈길만 이렇게 맞춰도 우리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성주간 동안 또 이 부활을 맞이해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 자신을 내가 나 자신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자비로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면서 조그만 그 사랑도 이렇게 실천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더 데레사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없다. 우리가 조그만 말 한마디라도 눈길 하나라도 이렇게 남을 이렇게 정말 깎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이라도 따뜻한 말, 따뜻한 시선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이게 다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삶이 바뀌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아주 냉랭한 이렇게 그 무관심한 이 눈초리 이런 태도 이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순식의 절정인 성주간마다 우리는 더욱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랑에 동참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빕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노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끝까지 낮추어 순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주님을 따름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참 평화를 깨달아 국가와 국민 사이의 분쟁을 슬기롭게 조정하며 인류의 진정한 일치와 발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체의 주님, 저희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며 더욱 깊은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 참 목자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시고 이웃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2차 헌금은 사순절 이웃돕기 특별헌금으로 봉헌되겠습니다. 봉헌성가 513번 부르시겠습니다.
212번 부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217번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독생 성자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소서. 저의 공로로는 주님의 용서를 받을 길이 없사오니 성자의 희생을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두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의 죄인들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기리며 축제의 기쁨을 소리 높여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조개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 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앉으시겠습니다. 가톨릭에서 세례받으신 분 중 성체를 모실 분은 차례로 나오시겠습니다. 영성체 하시는 동안 가톨릭 합창단에서 슈베르트 곡 호산나 다윗의 자손 부르겠습니다.
성가 174번 부르시겠습니다. 168번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엎드려 비오니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저의 믿음의 희망이 넘치게 하시고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송가 119번 부르시겠습니다. 성주간 전례 행사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일정 참고하셔서 성주간 전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가집 뒷면에 있는 평화를 위한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주므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